저 자신도 뭐랄까요? 이렇게 확실한 거를 잡고 있다고 여기지 않고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. 저도 삼위일체를 명확히 이해하기 전까지는요. 제 믿음이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부분적으로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삼위일체를 알고 나서요. 제가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이 각각이 있는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. 이거를 정확히 알고 나서 이 문제가 된게 뭐냐면요. 제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 또한 정확히 아세요. 신앙은요,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. 아는 사이.